꼭대기까지 올라갔네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년, 현재의 상황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IAEA가 주장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안전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증명은 사실인 것인지, 저희 시사발전소 취재팀은 후쿠시마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서 처음부터 이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7割以上の人が反対したけれど、了解もいないでね、2人の了解もいないで政府は勝手に放出を決めた。トリチウムは安全だなんて言ってるけど、全然安全じゃないのに、安全だっていうことにしてね、どこの国でも流してるって言うけれど、でも HF から出るのは第一原発から出るのはトリチウムだけじゃなくて、いろんな取り切れない汚染が含まれた汚染水、要は毒は薄めても毒ですから。 주권국가로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어야 됐는데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과학적인 어떤 검증 절차를 신뢰한다라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목소리에 동조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 역할을 대신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여러 차례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얼마나 굴욕적 외교로 또 저자세로 일본을 상대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께서 일본 문무과학성 1호 장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구나 최인적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려되고 있는 피해 상황도 더욱더 많은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우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무시하고 그리고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적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때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며 강조할 뿐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자랑했던 핵발전소였으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가장 큰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国も 東京電力も 原発は安全だと言ってきたんですよ。 原発は事故を起こさないと 起きても大丈夫なようになってると 五重の壁とか言ってですね 5つの壁があると言って 安全だと言ってきたと 安全だ安全だと言って にもかかわらず事故を起こして もう事故の責任は国は問われないと 国は責任を負わなくてよいと 政府がね プロパガンダ いろんな安全キャンペーンをやったりとかさ それはもうお金使うと半端じゃない。 방류되는 이 방사성 오용 물질에 대한 그 위험성은 어느 누구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일본의 결정은 단순히 어떤 국가적으로 핵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에 그리고 후속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는 원자력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건 인류사적인 보편적 가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매립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최소 지금 30년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양 방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들, 특히
방류 이전부터 이미 우럭의 세슘이 180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방류 이후에는 더욱더 위험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핵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다가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오염수가 놓여 있는 탱크를 치움으로 인해서 원전의 위험성을 회피하고 감추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원전의 사용과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이해관계를 맞추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참혹했던 후쿠시마 원전 참사.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수습은커녕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 강행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마침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문 대통령은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용납이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180도 돌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고 이후 54기였던 원전 중에서 21기를 즉시 폐쇄할 정도로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인 바가 있었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이 중 고작 9기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폭발 영상도 세간에 공개된 바가 있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근거와 자료 없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또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되신 이후에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부분들이 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황당무계한 엉터리 같은 소리였고요. 전 세계 국민들이 폭발되어서 유출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아주 뇌리에 박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했고요. 대선 기간에 그러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어떤 말을 붙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보게 되면 어쩌면 정말 핵폭발이 없고 그리고 방사능 유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난다카노 박학적 지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11시 1분에 수소 폭발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는 심각했고 전 세계가 이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걱정이 많지? 오해를 풀어줄게.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은 방출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야. 일본의 계획은이래. 정부에서 확보한 모든 정보는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줘.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말 국익적인 관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오염수, 핵폐수가 방류되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 몸속 인체에 축적되는 어떤 그러한 건강에 대한 우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는 그 방향으로 방법을 찾는 그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정부는 오히려 그런 우려를 주장하는
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막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일본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핵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만이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청개구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추후에 일본이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요청할 때가 됐을 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친일에 눈이 멀어서 계속 국민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정부를 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무부처가 아닌 문체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또 공식 영상을 통해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고 국민께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17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윤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당면 현안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시기에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 의향은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던 것인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세계 각국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단 투기가 강행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정상화를 외치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원전 주변은 여전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당시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험 방사능 물질이 아직도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대책도 없는 방류가 3차까지 강행됩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사발전소 취재팀은 문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 후쿠시마 현지로 출발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먼저 후쿠시마 현지와 국내 다른 일본 지역의 공간 방사선과 방사능 양을 측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7시 5분 차를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10시 35분에 도착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해서 개인 선량을 또 측정을 해주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나리타에서도 한번 재고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도 잴 예정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현지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먼저 측정을 하고 나서 네. 예, 넘어와서 또 측정을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IAEA가 연간 이제 일반인 선량 한도를 1밀리시퍼트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마이크로시퍼트입니다. 그러니까 1밀리시퍼트를 365일로 나누면 이 마이크로시퍼트가 3까지를 이제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여기 최대 측정값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누적되는 수치인 거고요. 현재 지금 마이크로시버트가 한 0.1, 0.9 정도라서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수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지금 피폭 정도, 그러니까 선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계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네, 비슷한 수치로 나오죠. 0.06. 예, 0.1을 넘어서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IAEA가 주장하고 있는 기준치 연간 1밀리시버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사능 수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엑스레이, CT, 비파괴 검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인류의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과학의 기술을 누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방사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해놓은 수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1977년 국제적으로 제정된 알랄라의 원칙에서도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 입장에서도 이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사선 양이 없으니 최대한 방사선 양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사성 핵종이 사람의 몸에 어떤 방식으로 질병을 유발할지 이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도쿄역에서 이제 후쿠시마로 가는 신칸센에 지금 방금 탑승을 했고요. 저희 둘을 포함해서 이제 니시다상도 같이 네. 탑승을 했죠. 예, 지금 방금 신칸센 타고 후쿠시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역에 내리고 있네요. 저... 후쿠시마역에는 저희 취재팀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후쿠시마역 인근에서도 사람의 수는 적지만 원전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역사 안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더욱 당황을 금치 못할 일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후쿠시마산 물을 버젓이 판매 및 홍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 후쿠시마 물이라고 적혀 있고요. 세계가 인정한 미토메탄? 후쿠시마의 물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몬드 셀렉션 최고 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적혀 있네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먹어서 응원하자 라는 캠페인을 벌여왔던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국민적 불안과 분노 여론 탓인지 이 후쿠시마 곳곳에는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 운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그럼 지상 지표 지상 여기서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시버트 아워라고 되어 있죠. 지금 0.12 마이크로시버트 아워가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50cm에서부터 한 1m까지의 그 높이에서 양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 이유는 아이 그리고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성기라고 하셨죠. 네. 그 성기의 높이까지를 성기의 두고서 높이? 50에서 1m를 측정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삼중수소 등 방사능에 피폭될 경우 유전자 고리 단절과 유전인자 변이는 물론이고 심각한 수준의 정자 난자 등 생식기 손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5세 이하의 어린이 갑상선암이 다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키 높이에서 성인 기준 생식기 위치 높이로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후쿠시마역에 도착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개인 피폭된 양을 측정하는 혈량계랑 지금 이 공간에 이제 방사성 양을 측정하는 기계를 같이 돌리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도 0.09 마이크로시버트 아워 정도가 나오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높이가 좀 높은 곳에서 측정하고 있어서 그런 거일지도 모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피폭 성량을 좀 보는데 이것도 0.09 마이크로시버트 아워 정도가 나와서 거의 지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후쿠시마의 크기가 이제 경기도 면적의 한 두 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거리가 있어서 이 정도의 방사성량이 나오는 것 같고 저희가 이따 추후에는 네. 조금 더 방사성량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카락에 닿느냐 아니면 코털에 닿느냐 아니면 우리 위장벽에 닿느냐 또는 이게 우리 갑상선까지 갔느냐 아니면 생식샘까지 갔느냐 여러 가지가 다 혈액에 들어가느냐 생물학적으로 효과가 다 달라요. 생물학적인 효과까지 생각한 게 시버트예요. 자연적으로 받는 게 1mSv 1년에 그리고 인공적으로 받는 거 왜냐면 요즘 치과에 가도 엑선 찍을 수 있고 흉부도 있고 복부도 있고 또 요즘 CT 촬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공적인 포함해서 약 3mSv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받는 1mSv다. 자 그러면 1mSv는 365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365로 나눠요. 하루는 24시간 시간당 0.1 약간 넘지만 마이크로시버트가 세계보건기구 방수방어협회가 공인하는 아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높을 수도 있어요. 성체, 건강하냐, 아니면 노약자이면 상황이 달라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임산부 달라요. 왜냐하면 태아가 있으니까. 병약자 달라요. 어린아이 달라요. 일단은 여기가 멈춰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측정은 어렵겠지만 0.14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나오고요. 논산물이 쉬워도 안 빠르잖아요. 아, 네. 팔리지가 않으니까. 팔리지가 아니니까 태양광 발전소 만들었어. 그러니까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이 전혀 안 팔리니까. 그런 농가가 정말 많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서 이 농지 곳곳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실제 다른 지역 주민들을 취재해 본 결과 아니 이미 각 지역에 아주 좋은 농산물들이 공급, 유통되고 있는데 뭐하러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사느냐, 살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 의견은 후쿠시마현 내의 분위기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0.37 올라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까지 가는 길,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재고 있는 측정은 표면적에 대한 측정이 아니고 이 공간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체형 안에 있는데도 이 정도가 나오는 거면 네, 문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꽤 많이 나와요. 9, 7, 8 왼쪽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왼쪽 거는 개인 피폭 지금 주황색 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약간 진동까지 울리고 있어서 네. 약간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8까지 올라갔습니다. 43까지 올라갔네요. 1.43, 67. 저 잠깐만요. 0점을 넘어서 이제 1점 몇으로 올라가고 지금 진동이 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도 0.89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0.98까지 올라가네요. 1.16 나옵니다. 소리가 납니다. 잠시만요. 1.32. 예, 상당히 지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정하고 있는데 1.1이 계속 넘어가고 계속된 소리가 지금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원전 가까이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좀 제한된 구역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 제한된 구역들 주변 일대에 여전히 방사성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어쨌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제품인데 네. 요 제품이 아무튼 간에 좀 정확성이 높다라고 해요. 네. 그 업체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근데 여기서도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고 저희 취재팀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고음이 계속해 울려댔고요. 후쿠시마 현 내의 산간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과 정부가 설정한 접근 곤란 지역 인근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의 방사선량이 계측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오염된 토양을 싣고 있는 화물차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믿지 못함에도 후쿠시마 부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 정부는 대기 중 방사능 수치가 떨어져서 떠나간 주민들이 돌아와도 된다며 새 집까지 지어줬지만 후쿠시마 현 내부의 현실은 여전히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아, 마스크 꼭 보냐? 이런 정부에 와서 마스크에 지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있다가すごく疲れる 갑자기 호텔에서 갑자기 피곤하다거나 갑자기 잠이 온다거나 약간 소유도 아르카모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약간 소유니 하는 게 나도 처음으로서 오칸지다시 소니 처음에도 그런 거 느꼈었대요. 처음 운전 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은 엄청난 피로도를 몸이 체감한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과학적인 요나 자 일단 방사선이 들어오면 핵을 건드린다 그랬죠.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들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단 우리 세포 핵에 절단이 되거나 또는 손상을 받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피로감이 먼저 오죠. 다시 연결하든지 아니면 말려 죽여버리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너지를 자꾸 거기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운동한 것처럼
왜 운동할 때 필요하죠? 애를 썼기 때문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그 세포 중에 적혈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능이 떨어져요. 적혈구가 어떤 역할을 하죠? 온몸에 산소를 갖다 나르죠. 근데 이 적혈구가 활동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죠. 그럼 역시 하품이 나고 토하기도 하고 피로감도 오고 무기력해지고. 한지 소장님, 지금부터 네. 우리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해볼까요? 하이아 씨가 자기도 있으니까 필요하신다면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사실 마스크뿐만 아니라 뭐 이런 방사능에 대한 식품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방호장비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네, 맞아요. 있었죠.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체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경고가 울리는 것 거리는 부분에서 좀 많이 긴장을 했어요. 물론 착용할 거고요. 산다고 해서 네. 이걸 피폭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주니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안전 차원에서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방호장비는 우리 그 3대 방사선 방호 원칙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짧은 시간 그리고 멀리 거리를 둔다. 그 다음에 방호 장비인데 이것도 뭐 웬만한 알파선은 다 막을 수 있어요. 뭐 종이 한 장. 베타선도 우리 살갗 정도 잘 못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감마선하고 중성자선. 이걸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납 또는 저기 뭔가 두툼한 저기 장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2중, 3중.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할 수는 있지만은 감마선은 일단은 피하기는 쉽지 않아요. 중성자선도 방어복으로 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줄이고 멀리 도망감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3년이 지난 원전 인근의 지역은 여전히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공사 인부들의 모습에서도 방호복을 입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 저희는 펜스도 있다. 이 6호기 그런 5호기 6호기 있는 곳. 아, 네. 완전 5호기와 6호기가 바로 앞에 있는 거네요. 그곳에다가 고노사 막아뜨리도록으로 지미상가 고노사가 막아뜨리도록으로 전부 다 쓰레모.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까지 이동했던 저희 취재팀은 여전히 원전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4까지 3.6 올라갔네요. 예, 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4. 자, 현재 지금 원전의 1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핫스팟 지역에 왔고요. 여기에서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진동이 울리는데 6 마이크로시버트까지도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표면적도 측정하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60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5에서 6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숯불 근처에다가 좀 대보겠습니다. 네. 자, 공간에 대한 것을 측정해주는 값인데, 지금 아래쪽으로 가니까 4.4. 예, 마이크로시버트. 4.9. 예, 5.3까지도 올라가죠. 예, 11까지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한 마리 하이날. 제 옆에는 이제 콘노시라고 해서요. 이제 뭐 이 현지에서 여러 활동들을 계속 이어 나가고 계시는데 오늘 측정을 위해서 일본 측정기를 가지고서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일본 장비로 체크를 해주시는 건데요. 5000 CPM. 그래서 뭐 또는 가까이 두고 곧찍고 뭐 갑자기 못 딱. 12,000. 12,000 12,000 CPM. 12,000 CPM까지 올라갔고요. 23,000. 카운트 퍼 미닛스. 여기서 보시면 500이 넘어가네요. 여기도.
14,000cpm 또 CPM. 네, 현재 제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접근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거주도 할 수 없고 이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방사선 농도가 굉장히 높은 곳을 이렇게 지정해서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통제된 구역 바로 앞쪽에서의 표면적도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양의 방사선이 계속 개측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표면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표면적의 측정값을 보면 지금 600이 넘어가네요. 690, 700, 800. 최대 값이 800cps, 840. 계속 올라갑니다. 예, 860까지 올라갔네요. 그 정도면은 초당 900개쯤 나는 거잖아요. 위험한 수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시면은 괜찮아요. 아까 땅 표면에 있다가 금방 발을 떼면 되는 것처럼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통계 확률적인 부분이라서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왜냐면 일단 세포에는 손상이 가요. 그게 깊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금방 그 저기 피로감을 느끼면서 바로 잡으면 고치면 정상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사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처럼 떨어져.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만약에 변형이 됐다면 그건 못 느껴요. 시간이 간 다음까지 10년, 20년. 근데 여태까지는 그게 임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암으로 사망했는데 체르노빌이었었는지 어떤 핵실험이었는지 특히 비키니 섬 같은 그런 주민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70년대 가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거든요. 전에는 그 기록이 없었는데 이제는 임상 기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펜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좀 측정을 해볼게요. 자, 펜스 안쪽도 보면은 3.7에서 3.9 정도의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1km 이내에서의 그 측정값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오기 전까지는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측정된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다가 막상 와서 측정을 해보니까 좀 많이 놀라운 수치가 이제 측정이 돼서 솔직히 좀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10월 25일 오전 1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관 청소가 한창이던 때 오염수가 분출되는 사고로 작업 중 인원 5명이 오염수를 맞았습니다. 이 중 4명은 피부에 오염수가 직접 닿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중 2명의 몸에는 방사선 양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긴급하게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배관을 직접 청소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관리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작업복 착용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관리자 역할이라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무책임한 안전의식이 드러난 것이죠. 이는 후쿠시마 원전 작업 현장은 안전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방문한 원전 인근의 현장은 여전히 높은 수치의 방사능량이 확인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이마카라 이키마스. 지금 방사능 수치가 높은 지역의 토양을 좀 채취하기 위해서 네, 전문가가 들어가서 지금 채취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가 CPS 대 그래가 이마 마이크로시 레벨 아또 그래가 CPM ですね. 14000ですか? 19 맞아요.
24,000원. 이게 지금 2만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1.9만. 아까 2만까지 갔습니다. 예. 2만이요. 유효해요. 상당히 높은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잠시면은 괜찮지만은 최소한 그 우리는 밀리시버트 그러니까 1000분의 1 시버트 또는 마이크로 100만분의 1 시버트 1000분의 1의 1000분의 1 이런 정도가 정상인데 그건 벌써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19,000에서 2만까지도 계속해서 이 지금 표면적의 오염 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져온 장비들도 다 어느 정도의 저희 기준치를 넘어서니까 계속 지금 삐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면적과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이게 바로 나오네요. 500 넘어가고, 예, 570. 약 570 CPS 정도가 나오네요. 저희가 지금 시료를 여기 근처에 있는 오염된 토양을 좀 채취를 했습니다. 이중 봉지로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사발전소 취재팀은 이 흙을 직접 채취해서 일본 내 한 측정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 측정소가 일본 정부의 압박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으로 측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곳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소에 의뢰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락이 온 한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해당 흙에서 세슘 20만 베크렐, 추정하기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에 맞먹는 수치가 나왔다.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는 높은 값이 나와서 측정은 곧바로 중단이 되었고요. 높은 방사능 수치로 인해 기계가 고장날 우려가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크렐리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만큼 나왔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만 백크렐 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마 초당이란 말이에요. 백크렐 그 자체가 초당 20만이면은 굉장히 높은 숫자죠. 보통 우리가 그 건강 수준을 생각할 때는 100 베크렐, 10 베크렐, 그리고 만약 경우에 1000 베크렐. 근데 그거를 넘는다. 그러니까 만이다, 10만이다 하면은 10배, 100배가 되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저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실제로 어느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벽까지 곳곳의 편의점과 마트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쿄 시부야의 한 24시 대형 마트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후쿠시마산이 지금 동키호테 점에 있어서 지금 확인하러 왔는데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찾았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요. 예. 여기가 보시면 후쿠시마산 오이라고 세 네, 세 개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피망 종류, 파프리카라 해야 되나? 피망 종류에도 피망이에요. 네, 후쿠시마산이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이걸 저희가 남아 있어요. 네. 다른 거는 지금 그렇네. 다른 데 팔렸는데 이것만 남아 있네. 잘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후쿠시마산 오이하고 피망을 좀 사가지고 가볼까 합니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국내 방사능 측정소에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물을 들고 갈 경우 검역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이와 피망을 모두 갈아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추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닌 품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원전 주변 일대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원전을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은 물론이고 복구되지 않은 원전 인근 지역에 수소발전소를 짓거나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와도 좋다라며 지역 부흥을 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원전 내부의 데브리를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폐로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포함된 약 2천여 개에 가까운 방사성 핵종을 숨기고 64개의 방사성 핵종을 62가지만 알프스를 거쳐서 안전기준치 아래로 내리면 방류해도 안전하다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도쿄전력에서 측정하는 방사성 핵종은 점차 줄어들더니 30개로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인가 또 9개 핵종만 측정하며 기만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겠다는 핵종들의 데이터값은 지금껏 제대로 된 공개를 하지 않아왔고 이 9개 핵종에 대한 데이터만 확인시켜져 왔던 자금의 상황들, 공개되어도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핵종에 대해서만 공개하며 이 위험성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희 시사발전소 취재팀은 국민의 알 권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테러 행위에 대한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정부가 감춰온 후쿠시마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자 합니다. 原発に反対した人たちを通して、これは変えなかった。